네, 종가공약주 시간입니다.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던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 볼까요? 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세션 종목이 용평 리조트입니다. 아, 종가가 11,850원이었고요. 3% 상승에는 이틀 안에 좀 실패했습니다. 최근 나온 종목들은 메커스가 무승부였고요. 가블메탈 승, 용평리조트까지 총 누적 3전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세 종목에서 골고루 네.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용평리조트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좀 미망하긴 한데요. 지난주에 추천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이틀 연속 주가가 빠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다행히 손절라인을 짧게 잡은 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저께 좀 급반등을 하면서, 사실 오늘 현재 주가는 제가 최초 추천드린 그 금액대까지 그대로 올랐습니다. 이거 뭐 저를 놀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그 손절가를 제가 짧게 드렸고요. 일단 혹시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좀 길게 잡아드리면서 이제 14,000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 사실 뭐그 사이에 용평리조트 관련된 펀더멘탈이 망가진 부분은 아니고, 단지 뭐 단기간에 어떤 그 이제 수급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살짝 좀 조정을 받았다가 어저께 사실 뭐한 장중 최고가가 한 8%까지 급등한 걸 보면서 참 배가 아팠는데요. 어쨌든 일단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최초 말씀드린 그 14,000원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매도하신 분들 중에 아 이거 조금 끌고 가면서 지난번에 좀 소폭이지만 손절한 거좀 아깝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자로 뭐 다시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일단 의견 드리면서 용평 리조트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주시면서 이틀 안에 손절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뭐 시장 컨센서스는 뭐 15,000원까지 최근에 제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홀딩을 일단 원시적으로는 제시해드리겠습니다만 원시적으로는 좀 손절로 처리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로 일단은 뭐좀 안전한 뭐 실적 나오고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을 일단 선정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MK전자입니다. 코드번호 033160번이고요. 본 기업은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1982년 설립됐고 반도체 패키지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볼 등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로 유명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스테치팩코리아, 그리고 암코 등 정말 큰 기업들의 그 본딩 와이어를 현재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쨌건 이제 자체 개발하고 공급도 하면서 여러 가지 뭐큰 매출의 신장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은요, 본딩 와이어가 93%, 거의 압도적이죠. 그리고 솔더볼은 3.5% 정도인 기업이라고 일단 여러분들 개요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딩 와이어는 그 반도체의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는 필수 네, 부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중요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 좋으면서 MK전자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언급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네. 자, 투자 포인트는 역시 그이 기업이 사실 저는 뭐한 어떤 한 기업이 실적을 내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 기업의 어떤 매출을 잘 만들어서 나오는 것과, 그두 번째로 그 기업이 또 다른 곳에 투자해서 지분법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두 가지 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NK전자는 본 기업에서 뭐 매출도 뭐 많이 신장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부분이 역시 국내 부동산 신탁에서 1위 기업인 한국토지신탁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분 구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복잡한 구조라 가지고 설명을 좀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MK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그 MK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리딩 밸류 1호, 2호가 있는데 서로 이제 지분율을 좀 엇갈려 가면서 이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국토지신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내 그 부동산 신탁 관련해서는 뭐 1위 기업입니다. 뭐 참고로 최근에 그 실적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고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MK전자 입장에서는 그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라도 한국토지신탁이 워낙 매출을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자회사로 일단 이런 안전한 기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사실 NK전자가 매출 조금 애매해지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한상 찍히고 있는 그런 자회사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MK전자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2017년 3분기 매출액이 181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54억, 그리고 순이익이 315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기본 펀더멘탈 현재 지금 5. PBR 퍼가 5.1이고요. 그리고 PBR이 0.91, 그리고 자기자본이 17.8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23.2 정도 나올 정도로 일단 퍼랑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고요. 사실 주식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실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자본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근데 보면 ROE가 17.8, 그리고 OPM 23.2 정도 나온 기업이고,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사실 뭐 대놓고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제가 굳이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리스크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부채 비율이 현재 282%로 조금 높다라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이 부분을 이 기업에 투자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이고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한국토지신탁의 어떤 기사를 좀 다시 한번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올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올 3분기까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면서 매출액 2천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회사가 어쨌든 뭐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분법 이익을 통해서 자회사 관련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MK전자의 투자 포인트는요, 두 가지. 이번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일단 본업을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본업 제외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분법으로 이익으로 받아올 수 있는 한국토지신탁도 역대 최고의 매출액, 올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매출이 2천억 돌파를 앞두고 있다. 사실 뭐본 기업과 자회사 모두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한번 매수를 나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올해 그 MK전자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올해 매출액을 제가 일단 예상한 바로는 한 매출액 6,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1,500억, 그리고 순이익이 한 250억 정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거의 뭐 이번 3분기 때 많은 퍼센티지로 이거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예상한 이게 사실 2분기 때 제가 예상한 컨센서스인데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8.1%, 영업이익 19.5%,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2.6% 가량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의 커버했습니다. 자, 충분히 뭐이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초과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분기 기준 실적 기준으로 해서 올해 전체 실적을 계산해 보신 거라고 네, 그랬죠? 맞습니다. 예. 2분기 기준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현 주가 수준이 PR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최근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업종이 지금 20배가 넘는 PER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제 평균 PER 10배를 이상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건지요. 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을 따라가다 20배 정도. 네. 그럼 현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흔적 확정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은요, 일단 오늘 목표가, 일단 뭐, 그 오늘 종가가 일단 결정되어야 되겠죠? 일단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는 제가 13,750원 잡아봤습니다. 13,750원은 그냥 간단하게요. 지난 9월 14일날 고점을 기록한 자리인데 이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각오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이틀 안에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가는 13,75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 거도 간단하게 아래쪽에 장기평선 120에서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평선 120선이 약 지금 1,900원 정도에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1,9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시면 된다라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은 뭐 현재 지금 매수 가능 가격대가 뭐 11,75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 기준으로 잡게 되면 한2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3,750원, 손절가는 1,9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이틀 안에 3% 이상 도달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증권사가 커버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김선영 대표께서 뭐 흑색의 진주를 좀 갖고 왔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루이스 앤 클로이, 네, 루이스 앤 클로이 맞죠? 네, 맞습니다. 소속이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